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잔치집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나사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잔치집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즐거운 우리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다 그 말이죠. 성도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축제의 날이고 우리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항상 낙천적이고 즐거운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잔치하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집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 천국은 혼인잔치와도 같다. 잔치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잔치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잔치집이라고 하고 우리 잔치집에 참여하는 이 주인공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잔치집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가 정말 잔치가 배설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잔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잔치집인가 아니면 장례식을 치르는 집이냐 우리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거기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베다니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까닭에 베풀어진 잔치냐 이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것을 기념하는 참 이런 즐거운 그런 일이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잔치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나사로 때문에 다시 산 나사로를 위한 예수님과 나사로를 모신 그런 잔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잔치가 배설이 되었다 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죠. 장사 지낸 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수건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나흘 전에 죽어서 다 시신을 안장을 하고 이미 장례식 다 끝나고 말이에요. 장례식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슬프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송장이
살아나왔다 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가장 많이 들려쓰고 가장 많이 가신 곳 그곳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던 이 집이에요. 이 베다니 이 집입니다. 베다니는 슬픔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괴로움이라는 뜻이 바로 베다니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예루살렘에 인접한 그런 마을인데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저녁이 되면은 성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들렸었던 곳이 이 베다니 마을이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니까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체포령을 좀 발부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말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이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과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저 나사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그때 예,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나사로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부활 생명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자, 성경은 그저 나사로는 병들었었다 뭐 이렇게 기록할 뿐이지 그게 뭐 무슨 병인지 뭐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나사로는 분명히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이 나사로를 목격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목격하고 많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또 마르다 그 누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지만은 불행하게 병들어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일어났다 하는 전가를 받으셨는데 그 전가를 받으시고도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이틀이나 더 지난 다음에야 그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죠.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우리 오라비를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더디게 오실 수 있는가. 이미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죽은 후였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주님 일찍 오셨다라 그러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섭섭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복이었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그랬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께서 부흥회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는 여기다가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승원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자, 여러분, 여러분 이름 대고 시작. 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조승원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 수를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때가 되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성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나로 인해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든가. 내가 어릴 때 그리고 젊었을 때 자라면서 또한 나로 말면 내가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내 친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그렇지. 여러분 몇 명이나 되었어요?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진 않았는가? 예수를 믿으려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간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나 까닭에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직장이 해결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앙교회는 여러분 각자 각자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요.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역사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소문내는 입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내성적으로 입 쭉 달고 그냥 예, 뒷짐지고 양말만 있으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철삭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수다 떨고 하는 분들도 좀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문이 어떻게 전했었지? 소문이 났다. 소문.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퍼지는 소문이고 두 번째는 나사로 까닭에 퍼진 소문이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그 어떤 젊은이를 살렸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그 송장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대.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를 위함만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나사로를 보여주기 위한 잔치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큰 무리라는 말은 이 입소문을 듣고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잔치집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배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슬프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행복해졌다. 축복이 있었다. 슬픔의 집이 변하여 기쁨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 삶의 환경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참, 그 참 행복한 교회. 아, 그 교회는 잔치집이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기히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고 이상하다. 참 놀랍다. 죽기 전에는 이 나사로의 존재가 돋보이지 않았어요. 뭐 관심을 주지 못했어요. 누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사로가 어디냐? 나사로 어디냐?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몰려들었어요. 이 베다니는 아주 참 촐락, 그냥 가난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지만은 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아, 저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는데 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어. 이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보는지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볼 때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로구나.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들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뭐 입을 열어서 뭐 전파한 거 아닙니다. 아,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나사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인이 된 거예요. 나사로를 만난 사람들은 나사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니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 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새 생명 얻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사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는 생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뭐 그 장례식 그 후에 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 나사로는 그 옛날의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이런 제사장들의 무리들은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했지만은 여러분, 이 나사로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곁에서 다시 살아난 그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모를 꾼 가면 나사로가 숨어서 움츠러들 만한데 예수님 옆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병들어 아파다가 병고침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 앉으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로 살아생전에는 자기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났지 누구하나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사로과 다르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죽어라. 하늘의 미달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도 않았는데 뭐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열매도 없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분명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제 나사로는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자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이 뭐예요?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해서 그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제는 의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은 지난 날들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말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과 연합된 이제는 성령님의 소원대로 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영생을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나사로가 이 죽었다가 이 살아난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났다고 하면
새롭게 살아나는 것에 걸맞는 그런 성령 안에서 삶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 때문에 나사로과 달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나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슬픈 세상을, 괴로운 세상을 믿음과 기쁨과 활력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